안녕하세요. 트레인 포 리딩의 츠포입니다. 오늘은 더 기프트 필 히스에 대해서 리뷰해 볼까 합니다. 필 히스는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7회 연속 미스터 올림피아를 지낸 챔피언입니다. 오늘은 그가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어떠한 모습을 가져왔고 어떠한 이야기들이 내재되어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필 히스입니다. 지금까지도 바디빌딩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몸이라고 회자되고 있는 완벽한 모습과 비율의 피리스입니다. 특히 201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는 제이 커틀러가 시합 3주 전부터 2두 부상을 당해서 제대로 훈련을 할수 없어서 100%의 모습을 가져오지 못했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피리스는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제이 커틀러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피리스의 2011년도 전략은 2010년도에 비해서 어깨 사이즈를 더욱더 키워서 피리스의 좁은 프레임을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하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주었죠. 많은 사람들이 피리스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피리스의 몸은 완벽 그 자체였고, 당시에 어떠한 바디빌더도 피리스를 상대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 미스터 올림피아 3위를 기록했던 카이 그린 역시 피리스를 상대하기는 굉장히 버거워 보였습니다. 특히 지금 보이는 이 백샷에서 피리스를 상대할 바디빌더는 없었죠. 피리스는 완벽한 볼륨감과 깨끗한 몸뿐만 아니라 컨디셔닝 역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근육의 분리도가 극에 달한 피리스의 완벽한 비율과 모습이죠. 특히 튀어나온 복부가 전혀 없이 얇은 허리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더욱더 그 모습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2012년도 올림피아의 필 히스입니다. 2011년도보다 조금 더 커진 모습이지만, 2011년도에 보여줬던 완벽한 컨디셔닝보다는 조금은 부족한 모습의 피리스입니다. 제너레이션 아이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012년도 피리스와 카이 그린은 엄청난 접전을 벌입니다. 2012년도에 피리스의 체중은 작년보다 2kg가량 더 커진 245파운드고, 약 110kg을 조금 넘는 체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컨디셔닝이 조금은 무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기에 충분히 훌륭한 컨디셔닝과 볼륨을 갖추고 있는 피리스입니다. 제너레이션 아이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피리스와 카이 그린은 탑2였고 여러 번에 걸쳐서 포즈다운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만큼 심판들이 피리스와 카이 그린 중 어떠한 선수를 선택할지 굉장히 큰 고민을 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경기의 결과는 1점 차로 피리스가 간신히 카이 그린을 이겨내고 맙니다. 당시에 카이 그린은 2011년도 피리스에게 영감을 받았는지 날이 선 컨디셔닝과 조금은 작아진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컨디셔닝이 무뎌진 피리스에게 굉장히 위기로 다가왔던 해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의 피리스입니다. 2012년도의 설욕을 갚기라도 하듯이 더 커진 볼륨감과 더욱 타이트해진 컨디셔닝으로 나왔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피리스의 모습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특히 피리스는 본인의 최고의 모습을 2013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라고 꼽을 만큼, 2013년도의 미스터 올림피아의 모습은 피리스의 가장 훌륭한 모습이라는 극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보여줬던 아름다운 쉐입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 보시는 등처럼 더 커진 볼륨감과 두께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도에 보여준 아름다운 몸에서 2013년도에는 248파운드, 약 3kg에서 4kg가량 더 붙인 피리스의 몸은 절대적으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당시에 카이 그린 역시 피리스를 상대하기 위해서 거대한 양의 사이즈를 붙였지만, 피리스가 보인 이 볼륨감을 타고난 신체 조건으로 인해서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영상 속의 모습처럼 축구공을 여러 개 연결한 듯한 피리스의 완벽한 모스큘라의 모습이죠. 다음, 2014년도 4회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도전한 피리스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줄어서 컨디셔닝을 살려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컨디셔닝과 사이즈를 떠나서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사진처럼 피리스는 시합 내내 복부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튀어나온 복부로 인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물론 좌측에 보이는 사진처럼 피리스의 배가 기형적으로 많이 튀어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프리저징 이후 파이널에서 피리스는 그 배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면서 다시 한번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굳건히 지켜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에 피리스의 근육의 모양이 깔끔했다면, 2014년도에는 물론
쉐입적으로 그 모양이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피리스의 컨디셔닝의 수준이나 근육의 성숙도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피리스의 피부결이 거친 모양을 띠는 정도로 컨디셔닝의 수준이 훌륭하죠. 튀어나온 복부가 아니라면 피리스의 정말 베스트에 가까운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에 피리스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피리스의 튀어나온 배를 지칭하여 임산부에 비교를 하였죠. 바디빌더에게 임산부와 비교를 당한 것은 생각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2015년도에 피리스는 단단히 준비하였습니다. 튀어나온 복부를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한층 줄인 피리스의 모습이죠. 피리스의 시합 체중은 2011년도 최초의 미스터 올림피아를 거머쥐었을 당시와 같은 240파운드 정도였습니다. 물론 피리스는 완벽한 복부 컨트롤을 자랑하면서 프리저 중에서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리스의 볼륨감이나 사이즈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습에서 많이 멀어졌다는 질타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카이 그린이 출전하지 않은 이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피리스는 프리저징에서 덱스 잭슨이나 숀 로든, 데니스 울프 같은 선수에게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백샷이 피리스의 201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굳건히 지켜주는 데 큰 한몫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리스도 무너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카이 그린이 없어도 피리스를 이길 만한 선수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보여줬던 해이기도 했죠. 많은 비평가들과 매체들은 피리스가 어쩌면은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어이없게 뺏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프리저징이 끝나고 파이널에서 다음날 피리스는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피리스는 이처럼 지금 보시는 프리저징보다 마지막에 보여주는 파이널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선수입니다. 다음 2016년도의 피리스입니다. 피리스가 여태까지 보지 않았던 숫자인 252파운드. 체중이 110에서 120kg 중간까지 오른 피리스의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피리스의 컨디셔닝은 굉장히 수준 높았습니다. 근육의 볼륨감 또한 과거의 2013년도를 연상시킬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를 가지고 나왔죠. 이러한 피리스의 모습을 지칭해서 어떤 매체에서는 피리스의 베스트 모습이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피리스의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피리스는 이처럼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지적받는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바디빌더인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작아진 사이즈로 질타를 받았던 피리스는 2016년도에는 더욱더 커진 모습을 들고 온 셈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는 튀어나온 배로 인해서 2015년도에는 사이즈를 줄이고 튀어나온 배를 컨트롤하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피리스는 이처럼 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선수입니다. 2016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지칭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리스가 10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까지 거머쥘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어떠한 선수도 피리스 옆에 섰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만큼 피리스는 완벽히 무대를 장악하면서 본인의 미스터 올림피아 6번째 타이틀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사실 저 트포이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피리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201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7회 우승을 도전한 피리스의 모습입니다. 7회 우승을 하게 된다면은 바디빌딩의 전설 아놀드 슈왈제너거와 똑같은 승리의 숫자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피리스는 작년보다 더 커진 볼륨감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피리스가 가져온 쉐입 중 가장 거대한 쉐입이었던 게 201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피리스인 거죠. 당시에 피리스의 적수는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빅 라미가 피리스를 압박하였지만 빅 라미 역시 피리스의 상대는 되지 못하였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겠지만 2014년도처럼 피리스의 튀어나온 복부를 지칭하여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가 끝나고 피리스의 연설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였죠. 피리스는 당시에 탈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미스터 올림피아를 포기할 수 없어서 탈장 수술을 뒤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리스는 완벽한 근육의 볼륨감과 컨디셔닝을 가져와서 본인의 7번째 타이틀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이듬해 9월 피리스는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숀 로든에게 패하면서 8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 도전에 실패합니다. 그 이후 다시 한번 탈장 수술을 감행합니다.
현재 피리스는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정확한 공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리스가 이미 이룬 업적인 7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연속적으로 지켜내는 것은 분명히 대단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 트포이는 피리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서서 근육의 볼륨감과 컨디셔닝이 어떠한 것인지 확실하게 나머지 선수들에게 제대로 인지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선수이니까요.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